여자친구의 마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오프닝 제가 열었죠. 날 첫 군무입니다. 지금 멤버들이 되게 디스코인데 디스코에서 약간 조금 하이틴? 네, 완전 핑크예요. 안녕하세요. 단발머리로 돌아온 날이에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 헤어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찍어서 보여줬는데 어제 어제 근데 보고 뭐가 달라지지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너무 익숙한 모자 모자를 쓴 줄 알았는데 머리까지 가발을 썼던 거를 제가 은하가 노란색인 거를 따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하야 모자 썼네 이랬는데 가발 썼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진짜 은하철도 두고 같아. 잘 어울려. 그 은하철 두고 보고해. 저희 열차는 이제 곧 출발합니다. 싫어! 어? 어제 껄렁껄렁하고 껄렁껄렁 이정 노래 딱 그리고 방금 발도 엄청 더 세게 밟고 나고 원래 약간 내가 이렇게 했다? 엄마 카메라.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솔직함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디스코 무드에 맞게 저희가 찌르는 안무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게 제일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검정 단발을 하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올해는 아마 금발로 계속 할 것 같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엄지가 좋아해주는 금발 열심히 유지해 볼 테니까요. 올해는 이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끔 그 단발을 보면 이제 좀 더 어색해요. 예전에는 단발은 언니 아니고는 다 어색했는데 나는 뭐가 어색하지? 은하 언니 저는 뭐가 어색해요? 나는 나 앞머리 있는 거? 앞머리 없었으면 좋겠어. 난 너의 앞머리 없는 이 머리가 맞아, 너의 앞머리 없는 거 좋아해. 하지만 둘 다 사랑해. 사진 찍어주러. 제가 멤버들을 위해 카메라를 두 개나 가져왔지 뭐예요? 그런 거 해야 된대요. 저희 한 명씩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명씩 나와서 셀럽 놀이 해야 돼. 밤이 되었어요. 아주 빛이 번쩍번쩍. 제가 지금 보이세요? 근무가 끝났다고 합니다. 퇴근을 할 거야. 퇴근. 수많은 은하들을 제가 초청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걸으면서 예전 척을 해본 적이 별로 아까 카메라 쳐다보면서 윙크하는 거 예뻤어. 우랑 그거 바로 해. 바로 확인해. 바가나도 벗고 어깨 끝도 한번 내려봐. 이거 이거다. 너무 좋아, 나야. 너 최고야. 한 번만 더 네. 안에 약간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원해. 와, 근데 멤버들 다 헷갈린다 그럴까 약간 괜히 긴장된다.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모니터를 이걸로 받아야 해요. 왜냐면 여기를 아예 벽을 막아버리신대요. 옛날에 막 놀이공원에서 거울의 집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귀신의 집 말고 거의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여기는 개인 컷을 찍은 거울방인데요. 이렇게 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원래 여기가 문이 닫혀있고 제가 혼자서 약간 여기 뭐라고 하죠? 요만큼인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저기 진짜 어려운 방. 카메라가 없어요. 밖에서 찍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날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마법. 저 길치 아니잖아요. 길치자 여쳤는데 문이 어디 있는지 순간 까먹은 거예요. 어디 계시죠? 이러다가 아 여기구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저 봤어요? 저 봐서 일로 나갔어요.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금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져진 인하. 지금 잘 걷고 있는지를 봐주세요. 팔이 어젯하다. 첫 번째 팔이 어젯하다. 그렇지. 내리면서. 정말 어려워요. 진짜 원테이크 촬영 같은 건 진짜 힘들어요. 은하는 퇴근. 근데 여기서 저녁 식사하고 갈 거지롱. 여기는 저의 방입니다, 여러분. 꽃들과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아주 쏙쏙 골라서 넣어주셨어요. 뒤에 제가 살고 있는 배경 보이죠? 48층입니다. 48층이라고 그러셨어요. 저 가추동 되면 되는 거예요? 구추동인가? 이거 되네. 혼자 놀고 힘들어요. 오늘 첫째 날, 예린이. 예쁠 때도 첫째 날이 저로 마지막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뮤직비디오 이튿날. 저 많이 잤어요. 어제 9시에 자가지고 뮤비라면 상상할 수 없는 알람이 6시인데 제가 10분 늦잠 잔 거예요. 꿈에서 나는 전화기가 울리길래 꿈속이었거든요. 그 전화기를 껐는데 그게 실제 알람이었어. 대박이죠. 멋진 클럽걸. 클럽걸이 되는 아이예요.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이게 저희 드레스코드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겠죠? 이 정도 괜찮겠지? 아, 전 지금 뭘 하는 중이냐면 바테이블과 교감 중이에요. 제가 내일 여기서 아침에 개인신을 찍어야 되거든요. 누워있는 게 아니라 교감 중이에요. 근데 약간 지지해. 여기 내가 누워있었다니. 여러분 반지가 날아갔어. 반지 없었어.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짜잔. 어디 간지러운데 긁은 거 시원해. 어디 간지러운 잘 긁어. 오늘은 아주 멋진 분무씬을 두 번이나 찍을 예정인데요. 나는 분무가 너무 무서워요. 신나고 재밌게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웃고 있습니다. 제가 웃음이 많이 없거든요. 이러면 받으니까 스프링클이 엄청 진짜 무대 위에 서 있는 애들 같아. 우리 뭔가 꿈을 이루는 스웨터그래퍼다. 스웨터그래퍼. 잘 나왔어요? 어, 완전. 다리 좀 예쁘게 할걸. 예쁘지, 예쁘지? 날 찍었다. 예쁘지? 다시 좀 다리 좀 잘해봐. 너무 예쁜데? 잘 찍었다. 너무 예쁘지? 잘 찍었다. 야, 너무 예쁘다. 소원이 고정했어. 첫 창에. 너무 예쁜데? 야, 야.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쁜데? 저희 뮤비 때 박수 나온 건 처음이에요. 팬들도 없고. 이거는 유주의 폴입니다. 지금 제가 거울로 쓸 수 있어요. 얼굴이 잘 붙어 있군. 자, 출발. 오! 정말 멋있지 않아요? 봤어요? 저. 모여서 스르륵. 저는 아예 바로 보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 다음에 머리 버릴까 봐. 머리 버릴까 봐.
이런 건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너무 어려워. 핑크술 끝냈습니다. 굉장히 홀가분하네요. 홀가분 머리가 휘어. 홀가분송을 아는 이는 진짜 오래된 버디임을 인정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죠? 제가 오피스룩에서 클럽룩으로 변신한 촬영인데 너무 얼굴이 뜨거워 지금.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한 번에 집중하고 있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타이밍 맞추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딱 그 포인트잖아요. 노래 나올 때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 맞춰서 웃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웃을까요? 이쪽에 웃을까? 아, 애플 때 제가 문 앞에서 뒤돌아서 웃는 장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해야겠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 몸에 잘 맞는지. 새 거 같은 경우는 폴을 되게 많이 닦아주고 해야 돼요. 긴팔이어가지고 매달려지진 않는데 대충 그립감만 좀 봤습니다. 이따가는 저 미러볼 보이시나요? 은하야! 어딨어? 아! 유지야, 내가 얼음찜질 해줄까? 종아리 좀 얇아질까 싶어서. 아, 열심히 해라. 그래. 안전하게만 해. 그래. 못해도 되니까. 만약에 안 안전한데 엄청 잘했으면? 안 돼! 엄청 위험한데 엄청 잘했으면? 네. 나의 안전이. 유나 지킴이. 와. 오늘의 마지막 군무를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셀카를 조금 찍었는데요. 나요? 알코올과 함께라서. 잠시만요, 민주씨. 여기 머리카락 걷고 가실게요. 네, 됐어요. 다시 할게요. 셀카를 찍었는데요. 뒤에 주류들이 좀 많아서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밝은데 파스텔 톤 느낌인데 또 머리띠를 쓴으로써 한층 더 귀여움과 발랄함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은하랑 저랑 서 있는데 다들 다른 그룹 같다고. 은하랑 저랑 진짜 결이 달라요. 저희는 같은 팀이지만 지금 다른 팀 같아요. 은하는 인간 밀어버립니다. 맞아요. 반짝반짝. 어, 진짜 나만 드레스 코드가 달라. 소원 언니는 다리 찍기 열일 중입니다. 보시죠. 이제 차례 아니야. 아니 언니가 바지가 스파키가 없어. 아예 없어. 오오오오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어. 괜찮아. 아 너무 아쉬운데? 약간 옛날 감성이야. 진짜 디스코 같아요. 저도 여자친구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나 지금 연습생 견학원에. 와, 나 진짜. 우와, 이게 진짜 막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 컴퓨터 그래픽 같다. 와,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저 큰 소리에 많이 놀리잖아요. 진짜 애초에 은하가 간을 조그맣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억했어요. 근데 맞아, 여기에 붓 하나 붙은 거야. 그냥 계속 안 나오게. 지금 많은 멋쟁이 언니 친구 동생들 댄서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니 친구 동생. 언니는 계속 이런 반짝이만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3일 투어 화이팅! 화이팅! 안녕! 힘드네요. 어제 춤을 너무 열심히 춘나 뭐지? 목에 알이 베겨가지고. 화이팅! 저 지금 약간 룩 그거예요. 그 경기를 앞둔 피겨 선수.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게 처음이네. 이 뮤직비디오에 폴을 한다는 거를 그 시안을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연습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몰아서 했는데 그 일주일간 제 직업을 약간 혼동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수인가 스포츠 새벽에 남아가지고 계속 내 직업은 모를까? 원래 이거 없는 동작인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세상에 있는 동작인가? 그냥 해봤는데 유주동작으로 유주동작. 우후! 네, 식사 진행! 이제 저는 오늘의 첫 끼 식사를 하러 갈 거예요. 저는 밥을, 고봉밥을 먹을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 저희의 바입니다. 쥐팬바. 음식을 만든 갓 넣은 체리를 넣은 칵테일을 뺏어가는 장면이죠. 그 엄지의 손맛. 저놈이? 저놈이 내 칵테일을 가져가? 감히? 약간 이런 느낌? 참 여자친구 많이 컸다. 아니야. 이렇게 주류가 뮤비에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주류도 등장하고 그냥 컸어요 여자친구. 저는 그 약간 섬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우리 지금 섬 위에 있고 뒤에 바다인 거지. 실제 처리하시잖아. 나는 우리 요트 위였으면 좋겠어.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제주도 바다. 나는 풀을. 너 해야? 풀은 좋다. 안녕. 오늘 지금 이 한 컷을 위한 한 시간짜리 메이크업. 야, 너 앞으로 게임 안 돼? 네? 비하인드 내보내주세요. 나도 궁금하니까. 아! 벌레 같아! 다 같이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보이스 브이앱을 켰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묘비 찍는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애들은 아직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나 진짜 실시간으로 저 이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애들이 아주 지금 신났어요. 피곤해 하지도 않아. 죽었다고! 네, 좋습니다. 헤어땡가 약간 헤어 그 마지막 촬영이 맞아, 막 뒤돌아보는 그 촬영. 그때 진짜 추웠는데. 진짜 추웠어. 그때가 지금보다 더 추웠어. 거의 겨울에 찍었잖아, 맞아, 우리가. 맞아. 지금은 아직 버틸만한 아직은 맞아. 가을이라고요. 무대타가 더 지워주세요. 화이팅! 네. 헤비랑 받아주세요. 누나는 잘릴 거예요. 축하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꽃이 피우고 완전 기나긴 여정이었는데요. 누구보다 제일 수고하신 거는 저희 감독님이랑 스프분들이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입이 얼어서 발음이 여기가 지금 몇 시일까? 2시가 다 돼갑니다.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멤버들이 너무 잘했어요. 맞아. 수원 언니 엔딩까지 아주 완벽한 뮤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안녕! 난 갈래! 너무 다들 고생하셨고요. 라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